비즈니스가 되었든 국가 간의 외교가 되었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행동이 나온다면 분명 그것은 국가 간의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많이 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한국이 그것을 돌려주면서 역갑질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받은 것과 같은 무례함이나 갑질의 형태를 되돌려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실력과 비즈니스 논리, 정당한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무한해졌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런 국가들은 한두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애초에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약소국 취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산업과 방산에서 치고 올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방산 납품에 있어서도 독일을 비롯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가 암암리에 있었고 그들은 유럽 역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에는 무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취급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같은 방산인데 국가에 따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FA-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입해준 국가이기에 고마운 나라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의 큰 손해와 계약 번복이라는 최악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산 계약에서 한국과 서방에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잠수함을 계약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가운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부품을 주문해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한 프로세스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으며 최근에는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무시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면은 방산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이번엔 역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 동시 진행에서 한국은 매우 다른 면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들 국가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이 국가의 행한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두 가지 국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약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한국이 고속철을 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고 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동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야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 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의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과 역사 4개를 짓는 것으로 현대는 2억 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 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금이 불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자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에서는 또한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프로젝트였고 이 역시 8조 원 규모였는데요. 베트남의 항공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즉각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진제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관문인 친체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 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4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보내고 베트남에서도 있는 것은 바로 더욱 이 한국의 공기를 대해서 지키는 러브콜을 점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하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두 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의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한국에서는 기존 대금 회수 문제를 비롯해 저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경우에 앞으로 회수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다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고속철도와 신공항 프로젝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매우 협조적이며 곧 계약하거나 협약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공항의 경우 지분을 나누는 차원이며 고속철도는 공항과 도시 등을 잇는 프로젝트 형태입니다. 이미 고속철도 설계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까지는 가지만 않았으나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는 확실히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 사업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베트남과는 온도차가 보인 이유가 있는 것이 폴란드에서는 대금 지급에 적극적이며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수출 흑자 상위 8위 이내 국가로 한국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다시 내주는데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나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신공항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을 폴란드만 잘해주느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확실한 대금 지불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이들을 우선 택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화웨이까지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수혜 대상에 합류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 화웨이가 공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주차 장면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좁은 주차 공간에서 주차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면 도로를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파킹 어시스트도 자율주행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메인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몇 차례 실패를 겪은 뒤 간신히 성공한 영상을 공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화웨이는 최근 전기차 충전이 5분이면 충분하다는 허황된 소리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화웨이는 내년에는 중국 340여 개 도시에 10만 개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며 5분 충전으로 2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며 호기롭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도 못한 일을 전기차 분야에서는 거의 초짜에 가까운 화웨이가 이뤄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어딘지 모르게 가진 기술력에 비해 기업 가치를 단기간에 뻥튀기 시키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화웨이가 전기차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설이 난무했지만 화웨이는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전기차 사업부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니나 다를까 화웨이는 스마트카 사업부를 중국 전기차 기업인 창안자동차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화웨이 스마트카 사업부의 기업 가치는 최대 45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5분 급속 충전이라는 허황된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매각해버린 것입니다. 기업 가치만 높여놓고 결국은 호구 잡힌 회사에 팔고 손 털고 나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전기차 기업 니오의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니오는 배터리를 꼈다 뺐다 하는 스왑 배터리 영역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스왑 배터리는 충전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인데요. 니오는 작년 7월 10번째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올해 말까지 2,300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니오는 얼마 전 밤중에 자동차가 스스로 배터리 교환소를 찾아가
배터리 교환을 마친 후 다시 차주에게 돌아오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진 속 장면을 보면 니오의 전기차가 깜깜한 밤에 도로에 있는 배터리 교환소로 무인 자율주행에 이동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능숙하게 주행하면서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도 하고 다른 차량에 양보하기 위해 정차도 하고 교차로에서 정차하기도 하는 등 주행을 거쳐 스스로 배터리 교환소에 진입하고 이어 정확한 위치에 차를 주차해 배터리 교체가 완료되면 다시 자율주행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애초에 이 기술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의 자동차는 샤오펑 P7 모델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한 이 전기차는 차량 전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을 사용해 시속 120km로 주행 중이었으며 트레일러는 시속 60km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앞에 차량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동 감속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도를 제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샤오펑 P7은 트레일러 차량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줄줄이 터지는 자율주행 사고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사별로 제각각인 시스템 명칭과 판매를 위한 기능의 과장 광고 등 정책적인 문제점 역시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는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하던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 주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좌측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와 충돌하더니 갑자기 시동을 걸어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해시태그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카가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다. 해시태그 이런 경우 누굴 처벌해야 하는가? 해시태그 자율주행차가 뺑소니를 먼저 학습했다. 는 등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스트카 차체에는 바이두 산하의 무인 자율주행 기업 러버콰이파워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어 바이두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는데요. 비슷한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한 탓에 최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에 대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생기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스왑 배터리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니오의 교체용 배터리는 헐거워져서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가 고속도로 위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왑 배터리 방식은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서 이렇게 도로에 배터리가 통폐로 떨어지는 일까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연결 부위가 아무리 헐거워져도 그렇지 어떻게 배터리가 통폐로 빠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비가 조금 오면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는 일은 일상입니다. 물론 도로에 대한 보수 공사는 한참 걸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차량들이 저 구멍에서 차량 파손을 당하는 동안 도로 통제나 정비 활동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배터리가 이렇게 잘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처참한 도로 건설 및 정비 능력 때문입니다. 저런 도로를 배터리 교환 방식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차량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그 충격으로 인해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전기차와 관련해 각종 사건 사고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한국은 중국이 고대하던 꿈의 배터리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KAIST 공동연구팀이 한번 충전으로 9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그것도 왕복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개발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팀이 개발한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와 비교해 주행거리는 50%나 늘어났으면서도 무게는 비슷하고 재충전도 400회 이상 가능해 그야말로 배터리 업계를 흥분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2년의 연구 끝에 리튬 부식을 막아 리튬 메달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높인 게 핵심입니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됐습니다. 김이탁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이 배터리가 지금까지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액체 전해액을 기반으로 하는 리튬 메탈 전지의 구현 가능성을 가시화한 연구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SDI 역시 꿈의 배터리 개발을 중심에 놓고 대대적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중대형 전지사업부 직속 조직으로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새로 꾸리면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적은 용량으로도 주행거리 1000km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데다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극히 적어 업계에서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3월 국내 배터리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연구소 내 2000평 규모 전고체 배터리 생산 파일럿 라인을 착공해 전고체 배터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누가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양산하는지를 두고 초격차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패권 확장을 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소식과 좌절하는 경쟁 국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잇따라 철도노선 공사를 수주하자 일본 이 매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일본의 통치하에 떨어졌던 지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일본 교육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일찍이 일본의 로비 세력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친 일본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은 일본의 자본이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건설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 중에는 철도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일본이 독점하 다시 피해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의 철도 건설은 대한민국의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과거 식민지 국들에 깊숙하게 투자되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의 고속철도까지 신칸센으로 건설하여 신칸센 노선은 일본 열도를 넘어 대만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욱 심각합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많은 지역의 인프라 건설 사업에 일본의 건설 기술과 자본이 투입되어 일본의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게 해줬고 일본의 차관 제공을 대가로 자동차 등 특정 분야의 독점이 동남아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 일본 제국의 대동아 공영권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실현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일본이 아주 공을 들이던 지역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제협력기구 인지카를 통해서 무려 5조 5천억 원의 차관 지원으로 필리핀 지하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필리핀 지하철 건설 분야 시장에서 일본의 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며 현대로템과 코레일의 마닐라 지하철 7호선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포스코 건설 은 약 3억 달러의 철도 시설 공사를 수주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수조원에 이르는 필리핀 최초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따내면서 필리핀 수도권 철도노선 공사를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수주해내고 있습니다. 수조원이 투입된 일본의 차관을 대한민국이 거두어들이는 셈입니다. 일본은 필리핀 수도권의 전철 노선을 일본의 도쿄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일본의 건설업체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주요 노선들을 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아주 화가 나는 처지가 되는 것인데요. 한국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막대한 수주를 따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필리핀에서는 때아닌 반항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인지 불분명한 네티즌들이 갑자기 필리핀 유명 연예인의 SNS를 집단으로 공격하며 반항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들의 필리핀을 무시하는 발언이 인터넷상에 공유되며 필리핀 사회에 엄청난 반항국 감정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소수의 한국인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남아에서 패권을 잃어가는 특정 국가들의 공작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막대한 공사 수주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건설업체들에는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써서 진출한 한국 기업 이 현지인들로부터 테러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납품한 전동차에 필리핀 시민들이 돌을 던지는 등 한국 기업들과 교민사회가 때 아닌 반항 감정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탈 중국 탈 일본 바람이 불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막대한 중국 위안화 차관을 제공하며 동남아 지역의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막대한 엔화 자금을 투자하여 지역에 자동차 판매 생산 등의 독점을 강요하여 사실상의 식민국가가 될 것을 강요하는 일본은 더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국가들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탈 중국 바람이 불고 있는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이전을 해오며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인구성장 역시 이러한 공장들이 밀집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급증 하며 자가용 보급률이 낮은 동남아시아 대도시권에서 많은 인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엄청난 시장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공작과 로비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불필요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반항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여론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대한민국과 철도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2019년 베트남에서 진행한 북미 정상회담의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철도를 이용해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철도 노선이 이어진 셈인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도 북한과 철도 협상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남아시아까지 철도가 연결됩니다. 특히 지난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평양에서부터 연결됐던 베트남 지역은 최근 지지부진하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처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베트남 지역은 남쪽에는 420 북쪽으로는 하노이가 가장 큰 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건설 사업에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선점하려고 기싸움을 했으나 최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철도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참여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내에서 반항 감정이 또다시 불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같은 경쟁국에서 한국의 철도 공사 수주와 동남아시아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의 패권을 방해하기 위한 특정 국가들의 공작이 아니겠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역대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어닥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베트남 내 한국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일본과 중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건설 사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차 증가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떠오르는 경제권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디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못하도록 특정 국가들에서 진행하는 반항 감정을 조장하는 인터넷 여론을 한국인들 스스로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이고, 참 복잡한 세상이네요. 이러한 이웃 경쟁 국가들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지셔야겠네요.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우호 협력을 위해서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에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일첫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 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 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 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 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부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 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의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부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또 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부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교량과 사장교 두 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의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부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두 개를 한 번에 들어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부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두 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부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부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부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부롱 대교가 뽑혀 대림 산업이 특수 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 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 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POP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